그러면 만약에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광고 같이 들어왔어. 돈 똑같이 줘. 뭐함? 말 잘해라. 다 지켜보는 중이야 지금. 일단은 전 궁금한 거, 도대체 왜 컴퓨터를 새로 안 사시는 거예요? 어차피 이걸 두 개를 바꿀 거면 새로 맞춘 다음에 그 하나만 옮기면 되지 않아요? 내 기준에서 이게 새로 맞추는 건데? 왜냐면 이제 업체에서 해서 싹 다 이제 하면 아무래도 깔끔하니까 그렇게 할걸.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지. 새로 맞춘다는 기준은 나에겐 메인보드와 CPU 새로 바꾸면 새로 맞춘다는 건 줄 알았는데. 이왕 알고 그냥 컴퓨터를 새로 그냥 갈았어도 되잖아요? 야, 업체에 맡기지 왜 나를 불렀냐 그지. 그렇지.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. 널 님한테 주는 게 난 마음 편하니까 주는 거지 뭐. 그래요?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? 밥이라도 좀 시켜드릴까? 좋죠. 뭐 드실래요? 뭐 간단한 거. 고기 드실? 아니요, 고기 말고. 아니요, 고기 말고. 아니요, 고기 말고.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뭐예요? 이랬는데 소고기요. 한우 차불박이 처먹었죠. 소고기야. 그냥 간단한 거. 햄버거 같이 그렇게 뒤처리 크게 필요 없는. 햄버거 뭐 하면 되지? 추워가지고 다 안 되는데? 고기 먹어. 고기 뭐 무슨 고기인데요? 삼겹살. 삼겹살밖에 없어요? 소고기. 소고기는 진짜 잘하는데요 이제. 아니면 안 먹어. 치킨 까다로운데 진짜. 아니면 안 먹어. 껍데기 껍데기? 껍데기? 아니 나 껍데기 안 줘. 아! 먹지마! 아! 집 가서 먹어. 아니 아니 내가 그러면은 나 고기 먹을 테니까 햄버거 사줄 테니까 집 가서 따라 먹자. 아 그래야 되겠다. 맥도날드? 예스. Yes. 라지로 시켜드릴게요. 제롬 세트에 추러스 추가. 이왕 먹는 거 확실하게 먹어야죠. 오케이 줄게요? 줄게요? 저 줄게요? 혹시 괜찮으시면 마술사님 컴퓨터도 맞춰주실? 네 괜찮죠? 근데 그때 컴퓨터는 얘기 안 하셨는데? 아 근데 다른 분, 다른 마술사님 진짜 친구 잘 뒀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각도 맨날 주고. 근데 좀 너무 바빠지네요? 집에만 있고 싶은데? 바쁘면 좋은 거 아님? 요즘은 또 집에서 일하는 게 좀 이제 또 메타버스지 않습니까? 아, 그냥 또... 보니까 일하기 싫은 거구만! 어? 즐겼네. 유튜브 하기 찍기 싫구만 지금! 아주 배가 불렀어! 어? 아니 근데 유튜브 수익 받아서 잘 나오는데 어떡해! 이거 이제 제 거라는 거죠? 예. 원래 본인 거였잖아 근데. 상구상조 하는 거지. 나 2080 줬잖아. 근데 여기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? 모르겠어 나도.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거? 이게 먼지를 먹는 애니까 패브릭이라. 맛있게 먹으렴. 우악! 오 쉣! 케이스를 그냥 바꾸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. 아 그러네. 그냥 케이스를 바꿔버리면은 이 펜 케이스도 청소할 필요도 없고. 케이스도 사라지. 잘 알아듣게 설명했었어야지. 죄송합니다. 다음에 바꾸실 때는 이제 다음에 업체에 맡기게요. 우리 집 제일 많이 온 거 아니야 근데? 뽑아먹을 사골도 없겠다 이제. 근데 이런 거 여러 번 오면 뭘로 유튜브 올려요 근데? 저는 같은 사람 몇 번 오는 경우는 유튜브 잘 될 것 같아. 그럼 나 왜 부름? 예? 컴퓨터를 고쳐야 되니까. 아 그럼 난 괜히 온다고 했네. 그냥 부르긴 미안하니까 새로 샀지 나는. 그냥 부르면 그건 미안한 게 아니라 양아치죠. 그거 해야 하겠다. 백업파일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고장나면 그걸로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있나? 아 있긴 있다. 아 근데 나 이거 업체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 될까? 귀찮네. 아 내가 업체를 하는 거면은 제가 야 업체 차려하나. 아 근데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. 사업하는데 한 달에 5번 랜덤 눈쟁이 출장. 사람들 그럼 가짜 개념으로 이제 말이 부르겠지. 혹시 오늘은? 하면서. 안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. 이거 이 사람 이거 물 쏘여가지고 여사친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물 쏘라뇨! 눈물 쏘. 맞아 저번에 보니까 그냥 자르세요. 트입에서 이렇게만 하면 좋다 보던데 그냥.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호응을 위해 방송 콘텐츠를 위해 아시잖아요? 뭘 알아 이씨. 근데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써멀그리스라고 혹시 들어있나요? 안 들어있는데? 됐다. 왜? 제가 깜빡하고 그걸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. 없는데? 어떻게 해요? 어떡하긴요. 뭐 대신할 거라도 발라야지. 그럼 나중에 또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발라야 돼? 네. 아이씨. 써머리 없을 줄 몰랐네요. 아니 맨날 깜빡하면 뭐 놔두고 와! 아니 전 이렇게 원래 이런 거 하러 안 다닌다고요. 제가 자주 하러 다니는 거면 기억을 하는데 전 요즘 완전 하다 보니까 저 써머리를 안 들고 다닌다고요. 에이 정말! 못 해보겠네. 컴퓨터 수리점에 전화하면 돼요? 컴퓨터 수리점에 지금? 30, 40분 걸리다 밥 먹고 있잖아. 이게 밥 온 거죠? 예. 다 될 때까지 먹을 수 없습니다. 호호. 아니 밥 안 주고 이실게요 여기. 빨리 일해. 밥 안 주고 이실게요. 네 여기 뭐다?
아저씨 이러면 못 와요 나. 선물도 안 가져온 게 바보인데. 선물도 안 가져온 게라뇨. 선물도 안 가져온 게 뭐 사세요?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? 먹고 하고 해야지. 나도 안 먹어야 되는데. 아저씨도 좋은다 어이없겠네. 왜 케이블 왜 이렇게 다 짱짱하게 묶여 있냐? 당신 묶고 사는 거. 내가 했나? 어. 케이블 타이치를 내가 했었어? 예. 깔끔하게 잘해놨네. 깔끔하게 아주 잘해놨네요. 개운이 없네. 아 유지 보수가 참 쉽게 해놨네 이 새끼가 진짜. 과거에 막 아주 잘했어요. 오 나이스. 끝났음. 벌써? 써말만 하면 돼. 밥 먹고 있읍시다. 알면 표현한 게 엄청 많아요. 같이 썼을 때. 그러면 만약에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광고 같이 들어왔어. 돈 똑같이 줘. 뭐함? 말 잘해라. 나 지켜보는 중이야 지금. 저는 갤럭시입니다. 나한테 광고 줬거든. 어, 성공하겠습니다. 아주 살아남은 방법은 몰라요 아주. 어? 내가 불렀어. 내가 불렀어 아주 그냥. 편집으로 어? 날려주세요. 이러고 썸을 안 된다면 어떡하지? 시작 빨라야지. 아니 나 차에 꽃등심 있어서 나 가야 돼. 꽃등심 상해. 잘도 상하게 돼 이 날씨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너 누가 썸을 안 들고 오래? 몰랐죠. 오케이 준비 끝났고요. 썸을만 딱 방금 끝이에요? 네. 아이 저를 불러보십니까? 이거 기가 막히죠 그냥. 그렇죠. 썸을 안 가지고 오는 게 기가 막히긴 하지. 출장비 4만 원. 기사님이 진짜 개 어이없다는 듯이 썸을만요? 예. 썸을맨. 진짜 레전드긴 하다 진짜. 진불. 근데 퀵비라 생각하면 맞는 거긴 해. 그렇긴 해. 나쁘죠. 나쁘지. 나쁘죠. 우리 집에 널린 게 써버린데. 넣어줘서 감사합니다. 하자마자 할 게 많이 남았죠. 홈메트 해야 되니까. 아 이것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. 아, 어딜 도망가. 홈메트 하고 와. 아 들켰네. 아니 뭐 USB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도대체. 쓰지도 않잖아. 네가 뭘 알아. 쓰지도 않으면서. 쓸 거야. 이거 캠은 쓰긴 써요? 응. 왜 캠? 응. 그 고인물들 분들 오시면은 손캠 켜달라고 많이 해가지고. 그래서요. 니가 뭘 알아 그니까! 많아! 베이비패스 프로 저거 따로 설치해야 되나 인터페이스? 드라이버요? 아 드라이버? 네 설치해야죠. 카메라랑 해주세요. 로지텍이랑. 어이가 없네. 부탁해요. 아주 어이가 없어요. 아이고 누워서 방송하겠다. 어이가 아주 없습니다. 됐죠? 오케이, 땡스. 네, 나머지는 알았어.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껍데기 진짜 맛있어요. 껍데기 왜 이렇게 도톰아? 내가 이건 껍데기는 좀 다르네. 맛있네.